십자가 상의 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놀라운 변화를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십자가 칠 제7장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니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밤 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을 하신 후 숨지신 백부장이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 정녕 의인이었다 하고 그를 구경하여 오니 우리들도 그의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강의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있어서 이 일을 보니라. 갈릴리는 아름다운 사랑이 가득한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는 영원히 갈라져 버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나로 이루는 귀한 곳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아들의 아버지에게 그 영혼을 맡기려는 곳입니다. 갈릴리는 아들과 아버지의 아름다운 마귀를 보는 곳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우리의 비참한 영혼이 구원받고 만족함을 얻는 곳이었습니다. 갈릴리는 내가 약해졌을 때 찾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갈릴리는 내가 약해졌을 때 찾아가는 그곳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죽으실 때에도 그 영을 맡기는 아름다운 곳이 그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이 갈릴리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을 종합해 보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주소서. 죄를 용서해달라는 주부로 기도였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남을 있으리라 하였으니 회개하는 자에게 남을 약속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아름다운 쉼의 효과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에리에리라마 사바카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부르시나이까?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육체의 가장 큰 고통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구속 사역을 위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제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로부터 생명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사이 마지막 그날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기다 할 수 있는 여러분과 되어주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외치시는 큰 소리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나온 외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참을 수 없는 감정이 폭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삶에 대한 고난의 절정, 완성의 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부자가 관계를 분명하게 표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은 의미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은 무수한 지옥 같은 고통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버지께 맡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순간은 놀라운 변화의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세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고통에서 해방된 변화를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가 다시 시작되었으니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온 집에서 궁전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는 놀라운 변화의 외침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구속사역은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픈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별만은 참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로부터 고름을 받고 헤어지는 일, 배신당하는 자의 슬픔도 크지만 사랑하는 자가 먼저 눈을 감고 갔다면 그 이별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이별 뒤에도 몸부림치는 고통의 눈물이 있습니다. 갈보리에서는 얼굴의 순간이 끝나고 빛으로 변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지옥에서 천국으로 화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변화였습니다. 첫째,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셨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밑에서 찢어진 것이라면 어느 누군가가
찢는 작업을 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얼음과 그림을 그려놨는데 밑에서부터 찢어지는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봤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둘째로 휘장이 승수와 지승수를 가로막는 휘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3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휘장은 승수와 지승수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성수와 지승수가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지승수는 성문의 가장 안쪽에 있는 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4절. 이곳에서는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 해마다 속죄를 드린 곳입니다. 어디에서? 지승수에서. 레위기 16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죄는 하나 된 또는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을 유대교의 연례적인 대축제일로서 티시리 5월 제10일에 지키었습니다. 이날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사정전 27장 9절 금식일이 대속일의 명칭이었습니다. 마침 성금요일을 맞이했던 우리는 지성수와 성수가 하나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던 그가 이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지성소의 성소의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 23장 29절 민수기 29장 7절 등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라 라는 말은 금식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라. 예수님은 그 자신이 괴롭힘을 입고 자취하여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스스로 그는 괴롭힘을 입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 이루어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용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아버지와 하나가 일반 백성은 이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찢어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인에게도 개방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성전 성소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 백성들 이제는 다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두어졌습니다. 성소 휘장을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그의 백성을 찾으시며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유대인의 성전은 개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지신 계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로 화목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산길 휘장은 곧 누구라고? 그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고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피를 흘리고 그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구속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옛 성전을 폐하시고 레위 자손의 제사직을 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멜기 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표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멜기 세덱의 축복을 받고 그에게 십일조를 바쳐 드렸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레위 계통으로 된 제사장이 아니셨습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땅이 흔들리고 지진과 무덤이 열리고 모든 자들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양력으로 금요일 새벽 6시부터 운행하신 후의 일정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제3시는 태양력의 오전 9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 하나를 보면서 우리는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태양으로 오전 6시는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 서게 된 예수는 빌라도 앞에 총독 서게 된 예수는 새벽 6시 조금 지나자마자 죽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은 오전 8시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기로 성경에서 제3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태양력으로서는 오전 9시입니다. 제3시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
그리고 아버지여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자기의 한 것을 알지 못함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대 병정들이 행한 일들 쭉 지나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5시를 좀 지나면서 이루어진 주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고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12시에 제6시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제6시가 됩니다. 이때 어둠이 시작됩니다. 어둠이 시작되어가지고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제7시를 좀 지나면서 에니 엘리 라마 사바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내가 목마르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8시가 조금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여섯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9시가 되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제9시가 되기 얼마 전에 아버지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9시에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 예수님 운명하신 뒤에 이루어진 사건들, 곧이어서 성소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니까 무덤들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들어와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8절 구경꾼들과 여인들이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32절에 보면 해박자들의 다리가 끊겨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일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42절 보면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에 들어갑니다. 멀지 않아서 곧 이어서 안식 후 첫날 태양으로 맞아 말을 한다면 금요일날 오전 6시에 빌라도 총독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오후 12시에 어둠이 시작되고, 오후 3시에 어둠이 그쳤습니다. 이렇게 3시간 동안 어둠 속에 있다가 어둠이 그쳐지고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 운명한 다음 거기에서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말씀. 였습니다. 샬롬. 살아 역사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시고 수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받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